새로운 어린이집에 왔습니다. 여기는 파주고요. 생각보다 가깝기도 멀기도 해서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. 하지만 약간 두근두근 긴장긴장 그러고 있어요.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. 자, 선생님이랑 만들기나 둘이 생일 공부 같은 걸 할 건데 그 전에 선생님이랑 운동 하나만 할까? 박수를 다 써주세요.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딱 손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자 여기 이 상태에서 손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줘. 짠. 꾹꾹꾹 눌러주세요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자, 반대편. 짜잔! 이거 접어볼 거야.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삼각형 접는다고 그랬잖아. 그 이유가 바로 이 모자를 친구들이 만들어줘야 해. 우리 개구리 모자 만들 수 있겠지? 네. 네.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종이 한 장씩 나눠줄게요. 삼각형을 반으로 접어줍니다. 반. 이렇게 놓고. 자, 그럼 이 삼각형은 자신이 나중에 내가 씌워줄 모자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옆에다 놔주세요. 자, 우리가 모자도 만들었어. 그럼 이제부터 뭘 하냐? 개구리를 만들 거야. 열심히 붙여서 어 모자도 꾸며주네. 예쁘다. 모자도 꾸며주고 앞에다 붙여주자. 어머 꾸며준 거야 모자에? 쟤한테 왜 나 붙여봐야 해? 붙여줄게. 어 이거 다 꾸며줄게. 이거 필요한 거 한데 붙여줄까? 오 멋지다. 스티치를 딱 1분만 열심히 해줘. 선생님 바로 스티커를 준비했습니다. 개구리의 누군가 입을 들기 전에 개구리 얼굴을 열심히 좀 그려줬어. 이제 여기에 하늘색 스티커랑 검은 스티커 줄 테니까 개구리 얼굴에 붙여보자. 선생님이랑 이제 붙여보게 할 거야. 해줘. 유지해줘. 이제 붙여줘. 선생님 애들이야. 본인의 붙여줄을 옆친구가 해주고 나시면 다시 자리가 앉아. 자, 개구리 율동을 하나 배워볼 건데 그게 뭐냐면 붙여가지고 얼굴을 가렸다 가렸다 내렸다 이렇게 할 거야. 우리 이거 개구리 노래를 맞춰서 한번 해볼까? 부르셨다가 한번 주먹 꺼내.